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다이어터 음석규입니다. 오늘은 엉덩이를 만들 수 있는 운동, 런지를 배워볼 건데요. 제가 외국에서 국제 트레이너로 활동할 때 진짜 80% 이상은 다 여자분들이 엉덩이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가슴, 뭐 상체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좀 엉덩이 위주로 제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엉덩이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중둔근이랑 대둔근을 비율을 맞춰서 키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옆에 이렇게 중둔근이 튀어나오는 걸 여자분들이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다 복숭아처럼 튀어나오는 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진짜 중둔근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만들어서 조금 더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라도 나오게, 그래서 막 라인을 잘 살리는 건데, 예쁜 라인을 만들려면 엉덩이가 일단 볼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런지를 알려드릴 건데, 런지 운동하실 때 허벅지만 아프신 분들은 진짜 꼭 보고 따라해보세요. 제자리에서 하는 런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런지인데 많은 분들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왼쪽 다리가 아니라 오른쪽 다리가 더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죠? 그러면 무게중심을 잘못 두신 거거든요. 무게중심은 항상 디딘 다리에 두셔야 돼요. 반대발 다리는 걷을 뿐이에요. 메인 근육은 내가 디딘 다리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훈련을 한다, 엉덩이를 주고 싶다, 그러면 왼쪽 다리에 힘을 거의 다 빼고 무게중심은 오른쪽 다리에 완전히 실으세요. 구부렸다가 엉덩이랑 허벅지 힘으로 쭉, 일단 10개 보여줄게요. 3, 4, 5, 6, 7, 8, 9, 10. 하고 나면 오른쪽 다리만 아프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 할 때도 하나, 둘, 셋, 아홉,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인트는 무릎이 안 움직여야 돼요. 무릎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앞에 두고, 앞에 두고. 아, 무릎이 이렇게 빠지는 순간 무게는 반대편 다리에 실려요. 런지가 엉덩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나는 허벅지만 아프냐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엉덩이를 어떻게 쓰냐? 엉덩이 쓰는 게 솔직히 어려워요. 제가 스쿼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신 분들은 전에 스쿼트 영상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런지를 할 때도 엉덩이를 쓰려면 고관절이라는 관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런지도 다중관절 운동이라고 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 이렇게 세 구질을 쓰는데, 무릎이랑 발목 관절은 다들 일반인들이 잘 쓰세요. 근데 고관절을 못 쓰시니까 엉덩이에 실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무게가 많이 실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꿀팁으로 고관절 많은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많이 하시는 런지가 그냥 이건 일반 런지, 엉덩이 많이 안 쓰는 런지. 이러면 허벅지가 진짜 겁나 펌핑이 돼요. 그럼 엉덩이를 어떻게 쓰냐? 자, 보세요. 제가 고관절을 말아볼게요. 물론 제 엉덩이 보고 싶지 않겠지만 잠깐만 참고 봐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고관절 안 쓰는 거. 그리고 고관절에서 말면 이 엉덩이가 빡 늘어지면서 무게가 엉덩이에 빡 실려요. 고관절 어떻게 마냐면,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이쪽 골반뼈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뽑는다 생각하시면 엉덩이가 늘어나고 무게가 여기 실리면 이 힘으로 앞으로 들어 미는 거예요. 다시 고관절을 밀면서 말아서 살짝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약간 비키니 선수들이 이렇게 말아서 올리는 것처럼 고관절을 이렇게 들어 말아서 이렇게 올리면서 확장시킨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관절을 말면 절대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무릎이 절대 안 나가죠. 고관절을 말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무게가 빡 실리시는 걸 진짜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나는 고관절 마는 법을 알았다.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완벽하게 고관절이 말린다, 엉덩이 힘이 빡 실린다, 그러면 다음 진도로 나가실 거예요. 엉덩이도 그냥 똑같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커지려면 똑같이 과부하를 가해야 돼요. 그러면 내 몸무게가 뭐 저처럼 100kg가 나가면은 맨몸으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겠지만, 뭐 여자분들이 엉덩이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몸무게로 사이즈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몸무게다 플러스로 무거운 무게를 잡고 훈련을 하게 되면 엉덩이에 과부하를 실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과부하가 걸린 만큼
손상이 돼서 재생이 되는 게 근사이즈 비대예요. 근비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비대를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렇게 덤벨을 들고 훈련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걸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고관절을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쓰실 줄 안 상태에서 하셔야지 엉덩이가 빡 커지는 거지, 고관절을 못 쓰고 이거 하시면 허벅지만 막 이따시만하게 커지니까 치마 입으실 거면 고관절 쓰시는 법 꼭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남자분들도 엉덩이 키우셔야 돼요. 엉덩이 없이 청바지 입었을 때 엉덩이 비어있으면 별로거든요. 그렇죠? 네. 하체 운동한 날 런지를 넣어서 해보시는 거를 저는 강추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덤벨 런지를 배워볼게요. 이론은 똑같아요. 자세는 똑같고 단지 덤벨을 잡아서 부하를 더 실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자, 똑같이 고관절 말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앞다리로 숙여져요, 상체가. 네, 다섯. 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를 선택을 해서 무겁게 하실수록 엉덩이에 자극은 많이 가고 그만큼 거대한 엉덩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런지를 하실 땐 유의하실 점이 고관절 쓰는 거. 스쿼트도 똑같아요. 스쿼트 편도 참고하셔가지고 고관절을 활용함으로써 엉덩이 F힙, 뭐 복숭아힙, 아무튼 그런 엉덩이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이해 안 가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guys.